군주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괴한들에게 습격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어서 여기를 벗어나시죠. 좌측의 이동패드를 이용해 장수를 이동해주세요. 습격이에요. 공격 버튼을 터치해 공격하세요. 생각보다 적의 머릿수가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 적을 한 번에 제압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군주님, 좌측의 장수를 터치하면 태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스킬인 만큼 사용 시마다 태그 게이지가 소비돼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늘은 나를 선택했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급한 상황에 제 소개도 잊었네요. 저는 갑작스러운 재위에 뭘 해야... 이제 군주님과 전장에 나서 장수는 크게 등용패와 상점의 뽑기를 통해 획득 가능해요. 제가 상점에 미리 대금을 지급... 연주를 시작하겠사옵니다. 축하드려요, 군주님. 군주님의 부름을 받고 등용된 장수는 항상 군주님을 보좌하며 이제 막 터를 잡아서 그런지 모든 일의 근본은 밥심. 이제 건설을 담당할 장수를 배치해야 해요. 배치된 장수의 정치력에 따라 건설 시간이 단축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즉시 완료에는 캐시가 소비되지만 농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농지는 내정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농지에서 획득한 식량은 내정의 기본이 되는. 그럼 백견이 불어 일행! 농지에 장수를 배치해서 식량을 확보해볼까요? 농지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일에는 담당자가 있듯이 농지에서 농사를 담당할 장수를 선택해주세요. 농지에서 군주님을 위해 식량을
군주님, 방금 정찰병의 전령이 와 군주님을 습격했던 황건적이라 아직 그 수가 적다하니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투 버튼을 눌러 군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군주님께 전투를 황건적은 1-1 전장의 진을 이곳에서는 전장에 참전할 장수와 보급품을 설정 장수 교체로 장수를 출 이제 출전 준비가 끝났어요. 전투 입 내 백성을 위해. 군주님, 제가 중요한 걸 잊어먹었네요. 직접 장수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 전투로 쉽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심판을 받아. 내 상대는 누구냐? 자비는 없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군주님, 전리품 목록을 보니 획득하신 재료로 장수의 장비를 강화할 수 있겠는데요. 장수 정보창으로 이동해주세요. 장수의 장비가 빛나는 게 보이시죠? 장비를 터치해주세요. 장비의 강화에는 재료와 금화 제 여유돈을 써서
장수의 장비 강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수의 장비가 엄청 장수가 가진 모든 장비가 강화되었을 경우 이번에는 장수의 승급을 진행해볼까요? 승급 버튼을 어때요? 어렵지 않으셨죠? 군주님! 황궁에서 중요한 소식! 노식 중랑장께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위협하는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이에요. 그럼 승급된 장비로 황건적을 전장을 선택해주세요. 백성을 위해. 군주님, 장수의 공격 중에 오른쪽 아래 버튼이 반짝거리지 않았나요? 일반 공격의 마지막에 맞춰 터치하면 강력한 연참 공격이 발동돼요. 연참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하면 최대 5회 공격 속도가 상승한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강력한 연참 공격을 연마해서 필승하세요. 가자! 하늘의 심판을 받아. 어디라고 감히? 전진만 있을 뿐.
군주님 고생하셨어요. 군주님의 활약을 듣고 노식충 보내주신 진급 장수를 사용해 군... 장수를 진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급 경험치를 최대로 올려야 해요. 진급 경험치는 다른 장수를 필요한 진급 경험치는 장... 장수의 진급 경험치를 최대로 올렸다면 동의 진급은 승계 진급과 승계 진급은 주 장수와 재료 장수가 같은 장수일 경우 가능하며 진급한 장수의 레벨 승급 무작위 진급은 주 장수와 재료 장수가 다를 경우 가능하며 무작위로 등장한 장수는 레벨 승급 단계 스킬 레벨 감사하게도 중랑장님께서 그럼 군주님 내 백성을 위해 잘하셨어요. 진급을 완료한 군주님, 이제 전장으로 나가셨... 전장을 선택해주세요. 백성을 위해 장비 입덕이 나가신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 대승을 축하드립니다. 군주님의 위용이 여기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기본적인 내정과 전투에 대하여 모두 설명해드렸네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어서 덤벼보라고!
여기가 말씀인가? 덤벼보라고! 본성에서는 군주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요. 군주 스킬을 강화하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